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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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12시 8분. 사실 30분 전에 일어났는데 핸드폰 하다가 아 진짜 감기 어떡하지? 저는 일어나자마자 유산균이거든요. 눈 뜨자마자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어서 못 먹어요. 이번에 새로 산 여름이불이에요. 아주 상큼하죠? 설거지 끝! 어제도 포켓을 먹어가지고 포켓 그릇 이렇게 있고 설거지하는 건 못 찍었어요. 왜냐면 저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12시에 일어났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곧 2시여가지고 이제 운동하러 가야 돼요. 오늘 머리를 너무 안 감아가지고 대충 모자로 가려줬어요. 그리고 양말 이거 신고 진짜 바로 가야 돼요. 대충 이거 색깔도 안 맞추고 손에 집히는 거 입었거든요. 근데 뭔가 바지가 너무 튀어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저는 운동을 끝내고 왔고요. 오늘은 상체 운동했어요. 가슴이랑 등이랑. 지금 이제 바로 씻고 태닝을 가야 되거든요. 얼른 씻고 머리도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 화장도 못하고 옷도 뭘 입을지 안 정해놔가지고 대충 보이는 거 입고 택시 불러서 가고 있어요. 화장품도 이거 하나만 챙겼어요, 이거. 이거 제가 작년인가? 바닐라코 겟레디미에서 광고로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진짜 제가 맨날 바르거든요, 아직까지. 입술에도 이거 하나로 계속 덧바르면은 색깔이 좀 발색이 좋아져가지고 이거 하나만 딱 챙겼습니다. 도착! 치치 파티가 있는 곳이에요. 로션을 꼼꼼히 발라줍니다. 알몸으로. 와, 진짜 너무 더워요. 와, 제가 4월부터 태닝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더울 때가 아니어서 땀도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태닝 거기 기구에 들어갔을 때 땀이 진짜 주룩주룩 나요. 진짜 와. 태닝을 다 끝난 다음에 바디로션을 또 발라야 돼요. 그래서 바디로션까지 싹 발라주고 나왔습니다. 아, 시원한 거 너무 먹고 싶어요. 짠, 고요 베이크샵에 왔습니다. 갑자기 여기 생각나가지고 태닝샵이 여기 근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와보려고요. 밖에 없네. 짜잔. 저 원래 소금빵을 먹고 싶었는데 역시 5시쯤 되니까 평일에도 모두 품절이에요. 완전 품절. 그래가지고 커피만 일단 시켰습니다. 아메리카노 4,000원이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저기 하늘이 보이는 뚫린 뷰. 여기 2층 테라스가 꽤 넓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나무 있고 이렇게 쭉 저기까지 있고 여기로도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안에 내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오늘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사람 굉장히 많고 거의 꽉 차 있어요. 아, 살 것 같다. 밖에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여기 너무 추워요. 여기 이런 포토존이 있었네요.
저는 지금 제기동역에 도착했는데 오늘은 누굴 만나냐면 바로 ESC 스튜디오의 주인장, 대표이자 디자이너이자 그냥 인간 ESC 스튜디오인 이상원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엄청 유명한 나정순 할매 쭈꾸미라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쭈꾸미집에 가기로 했거든요. 남자친구랑 셋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도착을 안 해가지고 여기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정순 할매 쭈꾸미 먹고, 그리고 저는 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딱 한번 얘기를 해보고 술을. 저 오늘 약간 블랙핑크 같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쭈꾸미집이 웨이팅이 무조건 있을 가능성이 커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하지만 저는 평소에 지각을 많이 하는 지각자로서 사람 기다리는 거는 아주 잘합니다. 차라리 제가 기다리는 게 마음 편해요. 제가 지각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숙취해소제. 이제 술 먹을 건데 뭐가 좋을까요? 지각의 쓴맛이야. 여기 다 완전 쭈꾸미집밖에 없어요. 저는 별관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영화는 소주 먹을 거지. 자신감 보이세요? 쭈꾸미만 파는 거.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엄청 촉촉해. 그러니까. 아니 이만큼 남은 게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네, 남았네. 어, 이거 더 있어. 양이 개쩔어. 근데 이게 얼마야? 15,000원. 우와, 진짜 개통통하다. 금방 이거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 미쳤다. 진짜.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양념이 미친놈이에요, 진짜. 저희는 2차로 이동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골뱅이탕집. 진짜 나 그거 너무 먹고 싶었어. 야, 여기 낭만인데? 와, 대박. 막차는 저기 아니야? 어? 너무 야, 눈물 좀 흘리면. 아, 여기는 마감 촛불 없다. 하나 켜야 돼. 마감 없어 여기. 와, 근데 진짜 딱 이 다리 옆쪽이 진짜 일본 느낌이긴 지금 하다. 지금 다 일본 감성이면. 어. 그리고 이 가루빛이 진짜 일본 느낌. 일본 같지? 응. 어때? 저기 들어갈래? 아 싫어, 나 골뱅이탕 먹을 거야. 이게 약간 좀 흐릿한데? 괜찮아? 시계 잡았다. 됐어? 어. 빛이 번졌었거든 살짝. 오, 너 다른 통골뱅이탕을 진짜 못 먹겠다니까? 골뱅이가 저렇게 크고 부드러울 수가 없어. 어.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해? 고개 흔들어야 돼. 고개 흔들어야 돼. 기절이야 기절. 기절이야. 고마워요. 아, 아까 그거 술 처먹었다. 어, 아니 이거 번데기만 있어도 아, 끝났어. 이걸 우리 4병 끝났어. 아까 우리 쭈꾸미집에서 소주 3병이랑 맥주 2병. 행복합니다. 번데기는 근데 이거 못 먹는 사람이 더 많잖아. 내 주위에 불호보다는 있어 먹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아예 못 먹는 사람보다. 막 번데기를 시켜 먹는 사람들도 있지. 난 번데기를 먹으면 월미도밖에 생각이 안 나. 나 외가가 다 인천이야. 내가 이거 말 안 했나? 내 첫 번데기가 월미도에서 먹은 거였거든? 그 500원에 종이컵에 가득 쌓아두는 거 알지? 500원짜리. 영화야 이거 맛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아 해가지고 먹인 거야. 나 유치원생이었나?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나? 근데 그냥 계속 뭔가 중독성 있게 뭔가 찌어먹혀져. 이게 비주얼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무섭고. 먹으면 또 먹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진짜 여기 골뱅이가 진짜 커. 이거 진짜 큰 거야. 일단 이거 첫 입은 한 번에 먹자. 어, 지금 먹자. 짠. 맛있지? 그래 지금 내가 그 청량리에 원조 골뱅이라는 골뱅이 이걸로 엄청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 처음 먹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먹어보고 영등포에 거기 골뱅이집 먹어봤는데 여기가 여기가 좋아. 청량리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맛있어. 여기가 진짜 골뱅이가 훨씬 크고 그리고 쑥쑥 빠지면서 맛있어. 아니 근데 가게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맛집 스멜이 또 안 나긴 하지. 안 나. 근데 스멜이 안 나. 딴 데는 진짜 이렇게 골뱅이 크지가 않아. 근데 나 여기 처음 먹어봐. 와 오뎅 추가가 미쳤다. 무한이야 무한. 12시 각이다. 무조건이다. 여기 그리고 청양고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더 추가하면은 맵칼하게 먹을 수 있어요. 뭐야. 야 미친놈이다 이거. 엄청 쫄깃한데? 취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제 얼굴 눈박이 나온다. 저희 어묵꼬치 3개만 더 해주세요. 야 이거 어묵꼬치 한 10개 먹고 가야겠다. 행운이 온 걸.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행운이다. 당연하지. 지금 4병째. 아니 이게 진짜 많이 먹은 거라고 생각해? 네. 다시 말해봐. 고마워요. I love you. 소주 고마워요. 지금 김치 칼국수를 시켰거든요. 골뱅이 육수에다가 야 이거 진짜 야. 그래서 한 병 더 줬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거. 나는 지금 3병 더 먹을 수 있어. 아니 오빠는 술을 얼마나 잘 먹는 거야? 3병 아니야, 더 나는 5병이야. 아니야 나는 기분 좋을 때만 잘 먹어. 오늘 영화 만났으니까. 아 머리 묶으면 이제 게임 끝난 거거든요. 나 이제 집게 삐난다. 이러고 여기를 딱. 어머 너무 이뻐. 더 이뻐졌어. 어떡해. 응 어떡해. 기절이야. 기절이야. 고마워요. 여기 꼬고세요. 여기 없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꼬고세요. 이 오빠는 골뱅이탕을 처음 먹어본대요. 골뱅이탕 첫 소감 어떠세요? 아 근데 여기 골뱅이탕 말고도 우리가 먹은 거 맛있어. 어머 안 짚었어. 네 알겠습니다. 점차 와서 짠. 여기서 하세요? 나 원래 꾸몄잖아. 고추튀김 나왔는데 스멜이 미쳤어. 고추튀김 고추튀김 고추튀김. 어머 나 몰라. 고추튀김 이거는 뭐 아 부끄러운가? 튀김옷이 두껍지 않아? 근데 고추가 맛있다. 앞돌이? 치즈 계란 말이. 야 한번 벌려줘? 어 벌려줘 벌려줘. 잠깐만. 벌려. 우와! 아 늘어나진 않는다. 체력치다. 많이 못 먹었어. 상원씨 소감 말씀해주세요. 잠깐만 저 얼굴. 아 오늘 고마워. 기절이야. 네. 어때 우리 셋 좋아하면 끝이야. 아 끝이야. 갑자기 끝났어. 갑자기 봄. 아 나 근데 그 맛이 안 나. 기절이야 기절. 기절이야. 저거라고 저대로 해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입 쪽으로. 입 쪽으로? 기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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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취해버려. 나 취해버려. 나 나 끝났어. 어 집에 가버려. 집에 가버려. 아니 너무 많아. 저 많아 오빠. 많아 많아 너무 아니, 많아. 아니 못 먹을 건데 오빠는? 나 안 먹을 거야. 안 먹는다고? 어. 어 나는 술집 가서 먹을래. 어. 아 그럼 술집 가서 먹지. 아, 우리 그래, 다. 그래. 웃겨. 너가 웃겨. 웃겨버려 아주 그냥. 기절이야 기절. 기절이야 웃겨. 나 너무 웃겨버려. 아이스크림 먹고. 그래, 아이스크림 먹고. 어 괜찮아? 나는 너네들은 책임 못 해. 오빠만 책임지면 돼. 아 갑자기 코파치. 돼지마. 되게 맛있다. 야 여기 진짜 일본 같다.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일본 같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빠 잘 가. 예스 씨 화이팅. 아 안녕하세요. 와 왜 이렇게 잘 떼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만추에서 먹은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술이도 따갔어. 어떡해. 말을 얼마나 많이 한 거야. 오늘도 여우티. 저는 이제 잘 준비를 다 마쳤고요.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어머 방금 들었어요. 새소리? 아침이라고 새소리 들리나? 저는 3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고요. 아 죽을 것 같아요. 3병 먹었나? 3, 4병?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
우와, 안녕.